진짜요, 언니? 그때 넘긴 고객 명단 외에는 프리미엄부 구입한 고객이 없는 거 확실하죠? 아, 내가 그랬잖아요. 분명히 그럴 거라고. 네, 나중에 봬요. 예, 수고하세요. 네. 뭐야, 왜 그래? 그냥 디자인팀 다녀올게요. 야, 니들 웃기다. 아니, 프리미엄북 사고치고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냐?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거냐? 아, 학벌 문제 덮었어. 준말할라 조용해. 이거 뭐 문제 될 거 있어? 이거 문책 없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예산이 너무 큰데.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, 어? 프리미엄부 김 차장 지시야? 아니면 주과장 자네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거야? 제 아이디어였습니다. 김 차장님께 보고는 드렸고요. 회사에 나쁠 건 없다고 봤습니다. 어차피 도덕적 타격을 입는 건 우리가 아니라 준마렐라니까요. 인기 많은 파워블로거가 학벌을 위조했다?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프리미엄북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. 예상보다 훨씬 맹랑하구만. 아주 마음에 들어. 기왕 나온 프리미엄북인데 일을 좀 더 키우는 건 어때? 무슨 말씀이신지. 노이즈 마케팅 한번 활용해보라고.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서 나한테 직접 보고해. 그럼 제 처벌은? 주과장이 독단적으로 움직인 건가? 김 차장 허락하에 움직였다 하지 않았어? 나가봐. 감사합니다.